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hat up?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희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정보를 가지고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요. 가빈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입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피처링한 분 때문입니다. 아, 일단 곡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곡의 제목이 잉름 잉티큼?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해석해보니까 잊을수록 더 그리워 라는 곡입니다. 평소 가빈디가 이제 힙합 음악을 최근까지 들려주다가 요즘 좀 무드가 바뀌었는지 이젠 좀 R&B 시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피처링에 여기 종배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이죠. 자, 이분을 저희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옛날에 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케이오틱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 멤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종배라는 분이시더라고요. 태국 힙합 음악을 위주로 많이 듣던지라 이전 태국의 어떤 팝 음악까지는 옛날의 음악들은 잘 몰랐는데 전 놀랐던 게 뭐냐면 굉장히 인기 그룹이었다고 해요. 지금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봐도 되게 높던데 태국 아이돌 그룹에 한국인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분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이제 태국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비디오가 되겠군요. 태국 아티스트와 한국 아티스트의 또 협업이 이루어지는 비디오인데 요즘에 특히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일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보면은 특히 저도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한국인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더 많은 작업이 앞으로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녹화가 끝나면 이분이 소속된 케이오틱이라는 그룹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 참이에요. 아직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궁금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2PM이라는 그룹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니쿤님이 멤버로 계셨잖아요. 인기도 되게 많으셨다고요. 근데 또 여기에는 케이오틱이라는 그룹에는 한국인 멤버가 있었고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러면은 가빈디의 잉름 잉티큼 잊을수록 더 그리워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가 되게 슬픈 것 같은데 멜로디가 되게 밝네요. I can not 이라고 영어 제목이 있구나. 오! 완전 이것도 한 올드스쿨 R&B인데? 거의 한 10년 전? 2010년? 약간 그때 느낌이에요. 오! 야, 이 곡은 진짜 무슨 그 아티스트 같다. 레이제이 같다. 레이제이. 브랜디 동생 레이제이 바이브인데? 오. 아, 좋다 이거 노래. 사실 가사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가사 해석해보니까 헤어진 그녀를 뭐 잊을 수 없어서 나는 뭐 그녀를 아직도 많이 사랑하는데 약간 이런 가사였어요. 솔직히 가사는 제가 뭐 그렇게 힙합이나 R&B 음악의 약간 사랑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렇게 막 인상 깊은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와, 멜로디가 상쇄를 시켜주네. 되게 밝네요. 좋아 좋아. 확실히 가빈디가 목소리가 노래 부를 때 느낌이 바이브가 진짜 좋긴 한 것 같아. 약간 진짜 옛날 R&B 느낌도 많이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후! 야, 이건 목소리가 다 했다.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빈디가 최근에
힙합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R&B 음악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딱 잘 맞는 옷을 지금 입힌 것 같아, 거의. 피파 온라이포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한국 스트리머들이 피파 온라이포 게임 방송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게임은 있잖아요. 한국에서 남녀가 데이트할 때 저런 축구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아. 여자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어? 한국어 랩이네? 야, 나 진짜 나 놀랐어. 저는 이분이 태국에서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셨길래 태국어 랩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한국어 랩이야. 야, 이거 J-POP과 2P가 함께한 With You로 처음 들어보는 태국 음악에서 듣는 한국어 가사야. 분량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 좀 랩을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건 좀 아쉽네. 올드 R&B 같아서 너무 좋다. 저 개인적으로 옛날 R&B 음악들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 진짜 재밌는 음악 들었습니다. 진짜 흥미로웠어요. 야 가빈디가 한국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다니. 아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박종배라는 분이시구나. 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다 보니까 태국어 랩? 뭐 아니면 영어 랩 같은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상도 못하게 한국어 랩을 들으니까 놀란 거야. 음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뭐지? 케이오틱이라는 그룹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음악들이 있는지 한번 녹화 끝나고 쭉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음악 괜찮아요. 저는 가빈디가 힙합 음악도 요즘에 잘 만드는 거 알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가 좀 재능이 잘 느껴지는 장르는 R&B인 것 같아요. 이 곡은 가빈디의 목소리가 진짜 거의 예술이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도 좀 뭔가 애절한 가사를 그래도 브라이트하게 바꾸니까 너무 듣기가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카쿤 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